자, 이번에 새로 나온 일본 경순양함 요도. 요도예요, 요도. 대공포 사거리 6.9km? 나쁘지 않은데? 월탱 하다가 30분 만에 빡종함. 호각은 나쁘지 않네요. 탄속. 탄속 약간 그래도 보통이네. 빠른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포탑들이 360도 도네. 맨 뒤에 있는 애 빼고. 흉내볼까? 두발. 이게 어뢰가 15km나 돼요, 사거리가. 재사용 시간 90초, 데미지 27,063노트. 그 다음에 150mm 주포. 3 곱하기 5, 6이군요, 6. 3연장 포탑 6개. 데미지 폭탄 2500, 화재율 12%, 관통력 30mm. 사거리 18km. 철갑은 좀 약한 것 같고. 좀 느린 어뢰긴 한데, 근데 어뢰 포각 괜찮은데요? 어뢰 포각이래, 씨. 어뢰 이거 각 괜찮네. 저것도 뭐야? 나 왜 걸려? 잠깐만, 뭐야? 자, 교라이 갑니다. 이거 옆으로 돌아가지고 또 쏘면 되잖아. 근데 선해가 약간 좀 거시하다. 배가. 저대다가 걸렸는데. 몸에. 아. 전투기 파칸. союзники, передаю координаты важной цели. 살짝 둔중한데 이거 좋다 달아줘야 되나? 엔진 그게 아니라. 얻어 걸렸으면 좋겠는데 심하. 야, 참치 사거리는 훌륭하네요. 그래도 막 열심히 가네, 참치. 야, 가서 좀 찾아봐. 있잖아 여기 항모. 뭐해 함재기.
거야. 아니 근데 구축함이 나보다 뒤에 있으면 어떡해. 아 쫄보 구축 뭐야. 와씨. 대포니 결합 각인. 전투기 기동 중. 대신가오 합격. 오메. 아, 우리 구축함이 너무 사려. 모르겠네 진짜. 어뢰 뿌리고 짜야겠다 나가서. 얘는 좋다 줘야겠다. 선회가 좀 진짜 느려. 그리고 어뢰 이렇게 뿌리려면은 선회해야 되니까 확실히 좋다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왜 이래? 뭐 맞았어요? 이거? 나이스. 대기 시간도 대기시용 각인. 새끼 항구. 피탄 바뀌죠. 상대 심화가 땡큐 이러는데. 영원한 안식 항구. 야마토를 눌러보자. 요도 선에 느린 것만 빼면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참치 드랍. 요도 대공 셔틀이라고요? 나이스. 나이스. 어려한데 눈주물러도 야마토인가? 이렇게 어려한데 더. 아니 요도 어뢰 셔틀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어뢰 딜도 좋은 편이어가지고. 이게 맞으면 아파요. 어뢰가 27,000 딜짜리 어뢰여가지고 지키. 요도 진짜 그거 엔진 가감속 빼고 좋다 달아야겠다. 확실히 좋다다. 느껴진다 이거. 그러니까 아, 이 정도로 좋다 느릴 줄 몰랐지. 뭐야? 됐네. 이거 엔진 나갔는지 안돼. 오메. 와 갈뻔. 잠수인가? 잠수다 이거. 근데 요도 탄수가 많이 나가니까 화재율 나쁘지 않은데요? 불 잘 나는데 막. 활활 난다.
직탄 괜찮아요. 오. 이게 지금 고관 안 찍은 거거든. 30mm 관통이거든요. 괜찮네. 탄속 나쁘진 않은데 그. 설마 야마토가 쏘겠어? 누가 조준한다? 어? 쏘네? 잠깐만. 탄속이 느리게 느리네. 멀리 있는 거 사서 그런가 봐. 멀리 있는 거. 그리고 아쉬운 게 선수만 쏠 때는 별로 안 나가요, 포가. 에이, 또 쏘네. 안 맞겠지 뭐. 포 돌린다 이거. 잠깐만 빡쳤나 본데. 포 돌려. 포구 초속은 빠른데 이제 그 탄이 가벼워서 멀리 나갈수록 이제 느려지는거지 뭐. 화재율 나쁘지 않은데요? 직탄이랑 화재율이 나쁘지 않으니까. 나름 꿀딜 되네, 신기하게. 야, 이거 좋다. 좋다 이킵 따면 더 좋겠다. 아이씨, 아마도 또 불. 가나? 아이고 까비. 자, 배 바로 좌측으로 돌려서 멀리 있는 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아, 요도 첫 판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드레드노트 5사 17만 5천 딜에 3킬 10화재 3침수 순경 2373. 좋은데요? 이거? 우선 요도를 타본 느낌이 뭐냐면 얘가 살짝 둔하긴 한데 이거를 조타를 달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세팅은 지금 뭐 기본적으로는 이런 세팅을 해놨죠. 주무장 강화, 엔진실 방어, 조준 강화, 조타, 위장, 이제 장전 속도. 사거리 안 줬어. 어차피 사거리 줘도 의미가 없는 게 사거리 더 길어봤자 못 맞추거든 또. 그 다음에 음파 탐지 대공 방어 사격 중에서 음파 탐지 줬고, 신호기 세팅은 대충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스킬은 어뢰 다 투자하고 화재율 투자하고 최후의 저항 주고 추가 적재 주고, 이건 생존은 안 줬어요. 그 다음에 표적 경보, 피격 경보, 은폐 전문가 이렇게까지. 근데 비상기동 주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재분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게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비상기동 엔진이 은근히 잘 나가더라고. 맞으니까 나가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탐 10kg 만들고, 조타 좀 줄여주고, 대공포 성능은 뭐 그냥 괜찮으니까 냅두고. 어쩌다 보니 어뢰에 투자가 된 거죠. 어뢰 재장전 빠른 편이고, 4연장 발사기가 4개가 있죠. 양쪽으로 2개씩. 데미지 27,000, 사거리 15km, 63노트. 속도는 좀 느리지만 묵직합니다. 이 정도면은. 그다음 장전 속도도 뭐, 괜찮고, 11초. 분산 괜찮은 편이고, 탄속이 이제 멀리 있는 거 쏠 때 많이 느려지는데, 그건 뭐, 밸런스라고 생각을 합시다. 체력은 55,000. 옆구리 까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쏘다가 뭐 날아오면은 바로 이렇게 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갑 구조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시타가 너무 옆구리 까고 있으면 거의 높은 확률로 시타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시타 각을 보면 알겠지만 좀 멀리서 날아오는 전함탄에 잘못 맞으면 옆구리 쪽이 또 관통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쏘다가 뭐가 날아오면은 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탑이 또 제가 알기로는 다 돌아가거든요. 360도가 얘만 빼고, 마지막 포탑 얘만 빼고 다 돌아가는가. 또 이제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또 양쪽으로 쏘기도 편하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순양함으로써 생존성이 약간 조금 아쉽지만, 장거리 포격 능력이랑, 이건 이제 중순양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빼면은 경순양함으로서는 있을 거 다 있는 것 같아. 뭐 어뢰도 있지, 대공 괜찮은 편이지, 음탐 있지, 속도 괜찮지. 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아군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약간 경순양함의 의미가 미국과는 약간 다른 거지. 미국 경순양함은 뭐 딜도 넣기는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아군들을 서포팅한다는 느낌이면은, 얘는 아군을 서포팅 하긴 하는데 약간 딜로 서포팅을 하는, 어뢰나 주포나 대공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친구 같아요. 나름 재밌네 요도. 그리고 화재율이 꽤나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 안 찍어도 될 것 같아. 특수신관을 안 찍어도 괜찮지 않나. 뭐 이거 찍으면 전함한테 딜 자체는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냥 불을 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건 취향에 맡기도록 합시다. 근데 특수신관을 찍으면 이제 다른 스킬을 못 찍는 게 많아지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지. 그죠? 아, 대부분은 좌우가 천사였다고? 내 생각에 아시아 메타가 장거리 족격이라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아시아 메타에서 경순양함이 흥하기가 좀 쉽진 않거든? 하도 교전거리가 길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시아 메타가. 다른 북미나 유럽 보면은 교전거리가 그렇게 안 길거든요. 아시아가 유독 길어요, 평균 교전거리가. 그래서 좀 중순양함이나 전함들이 힘을 쓰지 않나. 경순양함이 약간 힘을 못쓰고, 또 배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아시아 메타가 이래서 그렇지. 일본 10티어 경순양함 요도였고요. 이거는 여러분 지불하면 바로 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식 출시하고 타도 되고, 지금 바로 지불하면 탈 수 있어요. 아니면 미션을 하면은 메티어 주더라. 7티어
오모노 줍니다. 7티어 오모노 미션 다 깨면은 얘는 7티어 오모노는 미션 깨가지고 나머지 애들은 지불하면은 바로 탈 수 있는 애들이에요. 무기고 가서 1번 순양함 여기서 지불 쫙 하면은 다 탈 수 있습니다. 오모노 빼고 10티어 순양함 요도였고요.